김이나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아, 혈당 체크하는 거예요. 네,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하느라고 혈당 체크하느라고. 공복 혈당이 100 미만으로 나와야 정상인데요. 또 많이 나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혈당 체크해서 관리하는 수첩이에요. 계속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명절도 되고 식구들 다 모여서 막 늦게까지 먹다 보니까 300이 넘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심했더니 191로 떨어졌어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사례자분의 공복 혈당 수치가 150에서 최대 한 336 정도로 변동폭도 크고 또 혈당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생활습관을 점검해보고 그 개선이 필요하고요. 당화혈색소 측정을 통해서 평균 혈당 조절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약제 조절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는 특히 근육이 줄어들수록 점점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데요. 근육은 음식을 통해서 얻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면 혈액 내 잉여 포도당이 많아져서 혈당 수치를 높이게 되죠.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팔다리 근육량이 줄면 당뇨병 위험이 약 두 배가량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몇 킬로 정도 나오세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체중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0킬로를 빼거든요. 그러면 유지를 못하고 요요가 와서 한 10킬로 넘게 12킬로가 넘어가고 뭐 또 찌고 그 악순환인 것 같은데 나이 먹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살이 찌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근감소증의 위험이 4.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만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움직이기도 힘들고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지방이 쉽게 늘고 근육이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대 때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김인화 씨. 20대 초반이요.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많이 변했어요. 동창들이 보면은 오래간만에 보면은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아이를 낳고 식욕이 늘어나면서 살이 찌고 근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